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 차는 더 늘고 경유와 LPG 차량은 줄어들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2020년 3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,535만 6천 대로 전분기 대비 0.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인구 2명당 자동차 한 대꼴로 등록된 셈입니다. 친환경차는 전분기 대비 8.3% 증가해 누적 등록 대수가 전체 자동차의 5.8%를 차지했습니다. 휘발유차는 전분기보다 0.5% 늘어나는 데 그쳤고, 경유차와 LPG차는 전분기보다 0.3%, 0.4% 감소했습니다.